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메인 컨텐츠인 Q&A를 한번. 둘이 같이 보낸 시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유튜브 영상으로 올라가진 않았는데 어제 여행 갔다 왔거든요. 어떤 점이 특히 재밌었는지. 딱히 뭐 엄청 뭐 화려 뭐 임팩트가 남는 건 없었는데. 혹시 무기를 막바지라서 마음이 가벼워져서 즐거워졌던 건 아닌 건가요? 라는 추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 난 안 물어봐. 아, 예, 맞다. 아, 저 동일해요, 근데. 끝나가지고 기쁘다? 끝나가지고 기쁘다를 부정적인 뉘앙스가 아니라 새로운 여자를 만날 수 있겠구나. 아, 아니, 아니. 다시 베스킨 라빈스. 그러니까 막바지니까 뭔가 뭐 가까워진 것도 있고 그 상태에서 여행을 가다 보니까는 뭔가 좀 더 좋았다. 그래서 다음 질문이 이제 다음 베란 스프는 누구인가요? 모르는 일이죠. 이번 우결에서 미도님이 얻은 건 뭘까요? 좋은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오. 우리야. 진짜. 본인들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은별이 그동안 와벨리지아 하느라 고생 많았고 2기 멤버 미도님 미리 환영합니다. 우결 중 가장 두근두근 설렜던 순간이 있나요? 아, 그 쇼츠에도 있는데 내가 장난친다고 미도한테 얼굴 가까이 댔다가 되게 붙은 적이 있어서. 사람인데. 어? 오! 이가 했나요? 일 때문에. 설레는 순간 있었나요? 있었죠. 어? 어? 상으로 살았어요. 아. 미미짱, 이제 미도님한테 사드린 밥값, 커피값 다 받아내실 거죠? 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가계부 썼어, 안 썼어? 뭐야. 미도님께 질문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라고 회색 하트를 다셨어요. 네. 회색 하트는 무관심이란 뜻인데 일부러 사용하신 건가요? 위에 추천은 떠가지고 한 거야? 별생 없이 했다. 랜덤으로 떠있길래 그냥 누른 거야. 나는 핑계를 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미미짱은 스스로 밥상을 차려본 적이 있습니까? 아, 미도한테? 네. 어, 이전에 전 같이 만들자고 했는데 어, 그죠? 네. 딱 하자마자 갑자기 손에 막 피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응? 너 군대 쓰던 버릇 그거 네? 뺑기 칠 때 일부러 손 다 가지고 피나다 어 진짜 못하겠는데요 훈련 빼고 했던 그 버릇 못 고치고 지금 어. 문신충 비시리와 아이유의 우결 종료 화이팅입니다. 비시리도 연애를 하네. 진짜 내 특이에 대한 네 실사 한 번만 올려라. 진짜 아 진짜로 미미짱님 저번 달에 개목걸이 하고 어느 여성분들에게 끌려가고 계셨는데 그날 무슨 일 있었나요? 바닐라는 씨발 다 구라구만. 구라 저거 이미. 저는 사실 부러워요. 민수님 미도님한테 얼마 빌리셨나요? 말해도 돼요. WANANA930205님께서 미미짱님 저번 주에 명동 틈새라면 본점에서 다른 여성분과 다른 여성분과 틈새에 끼어 계시던데 누구신가요? 미미짱님 3일 전에 알프스에서 어떤 여성분이랑 여들 부르고 계시던데. 미미짱님 두 달 전에 대천 해수욕장에 가만 계시는 여성분에게 입맞춤을 하곤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역 인공호흡 좀 해봤어 2차 갈래? 멘트 쳐주던 대상 여성분 누구신가요? 31년 전 옆 인큐베이터 여아에게 내 입술이 젖병보다 달콤할 거라 플러팅하시던데 그 여성분 누구신가요? 실버스타 99님께서 2주 전에 천안 두정동 대형 성인 용품샵에서 여성분과 쇼핑백 3개 들고 나오시던데 여성분 누구신가요? 헐! 저도 봤어요! 쇼핑백들이 알 수 없는 진동으로 부르르 떨리고 있던데 대체 뭘 사신 건가요? 그 다음에 이제 0828님께서 미미짱님 전에 은별이가 비키니 입었던 영상에서 몰래 손잡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거든요. 아, 저 끔찍한 소리 하지 마요. 그 영상 잘 나지는 않지만 네. 은별이랑 그때 왜 손잡고 데이트하고 있었나요? 아 근데 그래가지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WANANA930205님께서 미미짱님 2시간 전에 성정동에서 키스하던 0828분 누구신가요? 라고 질문을 남겼어요. 네 진짜 와나나가 역겨운 게 방송을 하기 전에 나한테 카톡으로 하나를 보냈어. 나한테만 솔직하게 얘기해봐. 댓글에 너가 다른 여자들이랑 있었다는 소리가 너무 많다. 나한테만 진짜 말하면 내가 이거 조율해볼게 했는데 그걸 씨발 WA 뭐라고요? W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네네네.
최근에 지하철역 앞에서 할머니 나물 파시는 거 발로 차서 야 이 새끼 개소리 하지마. 아 진짜 그런 거 하지마. 내가 다 샀겠지 그거는. 할머니 들어가시라고. 거기에 또 WNANA 구상공익공원님께서 헐 미친 미친이라고 댓글 다셨어요. 이분 뭔데? 이분 정신병자 아니야? 자 이 분위기에서 우결을 이어갈지 안 갈지 미미짱과 미도 진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게 있는지.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어 이 새끼 룰을 잘 왜 말하라고 말하라고. 아 잠깐만 잠깐만 그럼 지금 미도 의견 사라진 거잖아. 잠깐만 찾았어요. 아니라 아이 그게 아니라 아이 그게 아니라 어 그랬어 그게 아니라 아직 다 이유가 있어서. 아 이게 우결 나 못 해먹겠어. 아 이게 우결이 너무 나랑 안 맞아. 뭔가 이도저도 아닌 친해지기도 힘들고 다른 감정이 들기도 힘들고 아, 하다 보니까 나는 그냥 우결을 그냥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어야 되나. 오히려 자꾸 어. 억지로 뭔가 자꾸 스윗한 뭔가를 하려고 하고 막.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원래 하던 대로 그냥 하는 게 편해서 이제 이렇게 친해졌으니까 사람 일 모르는 거잖습니까. 우결을 불편했고 난 콘텐츠를 떠나서 자유 플러팅을 하겠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말하면 이 새끼 더러운 새끼네. 아 되든 안 되든 아... 뭐 예. 미도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요? 저는 진짜 안 생각했어요. 박수 칠 때 떠나는 게 제일 깔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 지금 여기서 말해도 되나요? 어? 어? 안 돼! 지금 어떻게 해! 오! 오! 와, 진짜 개패고 싶어. 미도야. 아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둘이 미션한 게 있어가지고 미도랑 저랑. 맞아, 예, 맞아, 맞아, 또 어차피 맞아. 컨텐츠를 또 빠른 시일 내에 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 끝났으니까 허심탄회하게 우결에 대한 점수를 10점 만점이라고 하면은 하나, 둘, 셋, 10점. 10. 그래서 결국 서로에 대한 점수는 70점과 10점. 아, 예. 오, 정말 짜네요. 점수가 왜 그래요? 너도 나쁘게 부드럽구나. 얘가 미소가 됐네. 자, 일단 둘의 연애를 이렇게 그러니까 가상 연애지만 보면서 뭔가 대리 만족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성장물이었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이쪽은 좀 태아물이 됐지만은 대화라니. 가장 오래된 사이잖아 우리는. 그치. 어. 마음이 편안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덕분에 많이 역겨웠고 많이 응원했고 아주 즐거웠습니다. 100일 동안 너무 재밌었고 근데 마무리 멘트를 하기에는 이제 진짜 인연이 시작된 거다. 어 너무 역겨웠어. 저 이제 제가 꼴린 대로 하겠습니다. 아 예. 아, 예, 예. 민수는 우결에 꼴렸다. 아! 아니 뭐 덕분에 더 좋은 인연들 만나가지고 기분이 좋고요. 딱히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 그러니까 혹시 차려서 그런가요? 아! 왜? 저는 뭐 미미짱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처음 시작한 대로 저는 여름이었습니다. 아 그래 마지막인데 호응 하자. 할게. 고생했다. 예! 믿고 있었던 거 아니 너무 짧아요. 아, 자, 그렇지. 제가 그만할 때까지예요.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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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사귀어? 뭐야 사귀어? 뭐야? 밥 먹을 거지? 사줘. 사줘. 방송 꺼 해야 돼. 원호까지 챙겨주고 그냥 이거 감동이에요. 어. 이거 받아도 돼요? 자 지금 저희가 빼빼로 게임 그때보다 짧게 해야 된다는 그때 그거를 살려서 자 갑시다.
세금 두 배로 내라. 군대 다시 가라. 군대 두 번 가라. 뭐야? 뭐야? 자, 은별아. 아, 안녕. 우리 은별이는 혼자 먹고 있어요. 맛있어요. 얘들아, 은별이랑 두목이 일반인이랑 우결하고 싶댄다. 각 본진들 중 한 명씩 뽑아서 희생하자. 아, 난 참고로 미미짱이 본진이다.